그녀의 이름을 말하면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죠. 그녀에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꿈꾸는 것은 아마 사랑하는 여자와 같이 여행을 가는 일일 것입니다. 나도 그걸 원했고 우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내 운명은 아니 그녀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범인 잡는데 어디 때 가려가면서 잡나요? 아줌마! 아줌마, 이놈 맞죠? 제가 잡았어요. 아니, 아줌마, 저 경찰서 저 아니잖아요! 아줌마, 구두목에서 날치기 당해서 내가 그놈 잡으려고 쫓아 나갔잖아요! 야, 조용히 해. 뭐라 틀림없는 거지? 소장님은 절 못 믿으세요? 글쎄... 신분증 줘봐. 뒷주머니에 있어요. 울고 있네. 직업이 뭐야? 선생님이요. 선행여고 물리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지만. 너 자꾸 뻥치지 마. 그러다 인생 망치는 수가 있어. 내가 그놈 인상 차기를 잘 알아요. 그놈은 파란 남방에다가 검은색 바지 입고 있었고요. 머리는 펀칭 파마에다가 한쪽 귀에는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은 약간 째진 데다가 턱 밑에는 수염이 송송 나 있었고 코는 약간 긴 데다가 얼굴은 전체적으로 하얀색이었어요. 그리고 구두는
금색 장식 있는 세모구두였어요. 엄청 자세히도 기억하고 있네. 야, 너 네 공범 팔아먹고 너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나 목대주도 그릴 수 있어요. 시끄러! 넌 공범일 가능성이 있어. 아니, 공범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저 아니에요. 저는 선량한 시민이에요. 정말로요. 정말이에요. 야, 이리 와봐. 웃어봐.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닮았잖아요. 그쵸? 글쎄. 닮긴 뭐가 닮았다 그래. 하나도 안 닮았구만. 넌 저기다 짜그러져 있어. 범죄자 냄새가 나지 않아요? 나한테 무슨 범죄자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귀도 엄청 맑아요. 인상착의 한번 그려봐. 요거 요거 요거. 내가 풀어줄게. 나 이래봬도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는 사람이야. 그림은 좀 그리는데 나도 그려자. 싫어. 아니야. 가방 여기 떨어져 있어서 찾으려고. 역시 내 육감은 틀림없어. 아니야. 너의 법으로 체포한다.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잡혔어요? 단독범이야. 수고하세요. 충성. 야! 너 그냥 가면 어떡해? 미안하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사전엔 미안해란 말이 없어. 듣고 싶으면 네 이름을 미안해로 바꿔. 그럼 내가 미안해라고 불러줄 테니까. 청소년 지도 단속 때문에 왔나? 예. 그럼 인제 나타나면 어떡해. 다들 벌써 짝지어가지고 나갔는데. 그럼 저 혼자 다녀야 돼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파트너가 곧 나타날 거야. 아유, 씨가 안다 진짜. 시끄러! 법대로 해, 법대로. 아유, 씨, 대한민국 유치원 차례 되는 거야? 잘한다. 너 왜 또 왔어? 아, 저 오늘 고등받았어? 이번에는 아 믿어주세요 진짜. 예? 야, 이거 싫어. 이봐, 앉아. 불량 학생들 많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돼서. 혼나는 애들 있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국기일수 중에도 X자체하는 애들 있어. 학원 폭력사범들도 많고 사이버 범죄자들도 많아. 제일 나쁜 놈들이 불량 서클하면서 삥뚝고 폭력 행사하는 놈들이야. 아주 그냥 그런 놈들은 다 잡아들어서 꿈치대로 벌려야 돼. 먹는 똥밖에 안 보이지 그냥. 범죄도 밖에 안 보이지 그냥. 뭐 똥? 아니야. 너 근데 10만 원 저는 누가 먹을게요 사탕이지. 야, 니들 이리 와봐. 또잉 또잉. 말했다. 아야. 완전 어이없. 저거 누나가 던졌어? 니들 고등학생들이지. 주사. 얼마야? 벌금 내면 되잖아. 야, 니들 아주 싸가지가 부족하구나. 빨리 주서. 못 죽겠다며. 주서. 어이 누나. 그래. 오늘 생리 중이야? 좀 봐줘라. 어? 아. 빨리 주서. 야. 확. 따라와 이씨 짭새나. 그러지 말고 참아. 요즘 고삐들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 학교에다 통보만 해주면은 그냥 알아서 가. 내가 너 주사.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빨리 주사. 아빠. 쪽에 있는 놈이 판매 책일 거야. 저 놈을 쫓아가면 루트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쫓아가자. 말도 안 돼. 우리 지금 청소년 지도 단속 나온 거지 마약 싸움 체포하러 온 거 아니잖아. 저 마약이 다 청소년 들러 들어간다고 알겠어? 아 그럼 마약판에 쌀 일이지. 그냥 경찰서에 연락하고 빨리 가자. 금방 되죠. 그럼 너 혼자 가. 난 따로 갈래. 너 이거 안 풀어? 빨리 풀어, 씨! 아! 진짜. 이거 풀어줘. 내가 뭐 재수야? 어? 풀어주세요. 자꾸 그럴수록 더 조여진다는 거 알아야 돼. 열쇠 빨리 줘. 없어. 여기 없어. 어디 만져. 가자.
수사를 위해서 위장 잔입한 경찰. 수검였을지? 어? 없어졌어. 뛰다가 잃어버렸나 봐. 에이, 어디 봐. 어디 만질려 그래. 아, 아프다.
말이야. 이렇게 해봐. 그럼 덜 아플 거야. 아주 편한데. 없는데? 어쩌지? 비상 걸려서 전부 지원 나갔다고. 본서 수갑 돈을 잘라서 우리 거 다 가지고 나갔어. 그건 그렇고 여순경, 길거리에서 고등학생 팼어? 그런데요? 그 고등학생이 우리 구의원 아들이야. 걔 아버지가 길거리 뛰고 난리 났어. 이리로 온대, 좀 피해 있어. 아니, 뭘 잘못했다고 피해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나이트클럽 대부야. 융업에서 돈 번 사람이라 조직폭력 빼나 다름 없다고. 아, 내가 골치 아파져, 좀 피해 있어. 내 소개를 아주 잘했어, 소장. 네 년이냐? 네 아들아 개패드지 팬년이? 그래서요? 실상은 저리 가 있어. 의원, 저 그 얘기 좀 나가 있어. 인연이 대지려고 한 장을 꿈꾸래. 어? 자꾸 가만 있어. 의원님, 제가 주의 주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런 년은 잘라야 돼. 비싼 세금으로 경찰 밥 먹는 거 아깝다고. 너 인연 길거리 다니다가 등 조심해라. 어? 얘들아, 인연 얼굴 똑바로 좀 봐. 인연 얼굴 똑바로 기억을 하라고. 어? 예. 그러지 말고 나하고 맞짱 한번 뜹시다. 하, 그년 참 싸납네. 내가 너하고 지금 맞짱을 군번이냐? 어? 까불지 말아. 왜? 맞짱 뜨는 게 겁나냐?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씨발! 이런 씨발 참자 자자 더 이상 못 참겠네, 씨발!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눈깔에 힘을 주고 덤벼? 눈깔에 힘 안 뺄래? 성놈의 새끼야, 네가 구의원이고 구의원이지 파출소 쏘아가지고 경찰 팰 수 있는 거야! 아! 이 자식은 뭐하는 자식이야? 어? 나? 나 이 새끼야! 지금 시바 연쇄살인, 방화, 강간 아주 세트로 잡혀온 새끼야. 너 나한테 죽어볼래? 새놈 죽이나 내놈 죽이나 마찬가지야, 시발! 너 나한테 죽어볼래? 무릎 꿇어. 물 안 꿇어? 나를 막 꿇어줄까? 물 꿇어! 경찰이 뭐 하는 거야?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도 되는 거야 이거? 어? 난동? 난동은 누가 먼저 부렸는데? 물 꿇어! 이만! 니네들은 뭐해? 물 안 꿇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딱딱 무림! 나 인생 막 가는 놈이야. 무릎 꿇어 이 새끼들아! 내 말 따라서 복청해. 죄송합니다, 경찰 여러분. 죄송합니다, 경찰 여러분. 에이 씨발 그게 안 해! 죄송합니다, 경찰 여러분. 다시는 가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가보지 않겠습니다. 너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 알았어! 너 자식이야. 똑바로 시켜, 알았어. 그건 말고, 이 새끼야! 내가 3살 동안 모두 꺼져. 혼자거리고 얼쩡거리는 새끼는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 둘, 셋. 이 새끼를 봐라! 죄송합니다. 제가 연기 좀 하거든요. 누구 있어?
되는데 발 담그면 어떡하냐. 원리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는 학생들 중에 이 도시락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머, 그럼 이거 고명호 선생님 거네요?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여러분, 관내 경찰관으로서 한마디 하겠어요. 저는 여경진 순경이에요. 학생들은 공부가 본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약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펴서는 안 돼요. 나 너 도시락! 너 누가 어른이 말씀하신데 도시락 까먹어! 그리고 유흥업소를 기웃거리는 행위를 하면 언니가 죽여버릴 거예요. 알겠죠? 아, 그리고 여기 계신 고명은 선생님, 너무 착하신 분이니까 너무 짓궂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제 남자친구니까 유혹하거나 넘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학교 잠도 잤어요. 잘 썼다. 천대리가 누구야? 만덕이 동생이야?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봐. 남자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거지? 야, 남자친구면 당연히 여자친구가 하기 힘든 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더 가야 되는데? 맨 꼭대기쯤. 거기 놓고 들어와. 너 쌍둥이야? 아니야, 합성 사진이야. 얘 쌍둥이 맞지? 어느 쪽이 나랗다? 오른쪽. 틀렸어, 왼쪽이야. 너 진짜 쌍둥이구나. 누가 언니야? 오른쪽. 건반은 안 쳐. 왜? 그냥.
근데 언니는 성격이 어때? 너 같아? 그럼 나 소개시켜줄래? 아니야. 언니는 죽었어. 언니하고 난 사람들이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았었어. 엄만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항상 우리 다른 학교에 다니게 했었지. 언니는 검은 건반, 나는 흰 건반 같았어. 언니는 좀 짓궂은 데가 있어서 항상 나하고 역할 바꾸길 좋아했지.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했지. 나 대신 졸업사진 찍으라고. 언니는 나 대신 우리 학교로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어.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우린 졸업 앨범에 사진도 없어. 언니는 경찰이 되고 싶어 했었어. 다시 피아노 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 가끔 들 때가 있어. 그럴 땐 검은 건반은 빼놓고 치는 거야. 넌 고삐리 때 어땠어? 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두 팔이 몽땅 부러져서 양팔에 기웃사고 수학여행 갔던 기억밖에 없어. 골 때렸겠다. 골 때렸어. 일하자. 오케이.
늦은 거 아니지? 응, 한 시간밖에. 벌써 그렇게 됐네? 나 너 주려고 선물 샀다. 진짜? 나도 샀는데? 니네 반 천대기가 쓴 책이야. 어? 근데 천대기가 뭐야? 그분 연세가 아흔이 넘으셨는데. 그럼 너네 반에 아흔이 넘는 학생도 있냐? 자. 뭐? 근처에 길 막아라. 발포한다 정지! 정지 발포한다! 해양미션 쪽으로 종돌. 얼마 안 남았다. 지원 요청해줘요. 어, 그래 조심해. 들어! 상실 여기 순 12조 SP. 형 기범 1.39 2점 바람 중. 사고자 옆이 혼자 도원 중이다. 도원 정하나. 3구대 주인 현재 달력 통장 119 종하나. 그래. 나 지금 혼자 눈썹 피나게 좀 뛰고 있는데 넌 지금 비둥거리고 있지? 아니요. 형이 죽여. 형 전공이잖아. 내 전공은 용접이야, 인마.
잡아. 잡아. 어디 잡아? 한 마리. 어깨 잡아. 정수리 한 마리 보내. 한 마가 두 개야. 두 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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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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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마리. 야! 안 돼! 죽었어? 뭐야, 이 씨발. 자꾸 써봐. 자꾸 써봐. 저기 왜 들어가 있어요? 에? 안 돼요.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임마. 이야! 무슨 일로 그러시죠? 아, 저 고명호 선생님 안 계세요? 조금 아까 퇴근하셨는데요. 오다가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나처럼 해봐!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전생의 바람이었을 거야! 바람처럼 자유롭고 싶다.
내가 없을 때 바람이 불면 그게 나인 줄 알아? 그럼 이 바람도 너야? 내 친구들이야. 난 죽으면 다시 바람이 될 거야. 사람들이 약속할 때 왜 새끼손가락 거는 줄 알아? 몰라. 옛날 중세 시절에 아주 커다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아주 예쁜 공주가 살고 있었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당연히 공주님이시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뻐? 너 거짓말이면 빼버린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사옵니다. 이 세상에서 공주님이 제일 이쁘십니다. 그 공주는 아주 예쁘고 현명해서 많은 나라에서 왕자들이 청혼을 하기 위해 공주의 성으로 모여들었대. 결국 다섯 나라 왕자들이 후보에 올랐어. 공주는 다섯 나라 왕자들 중에서 마음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 문제를 냈대. 공주는 오른손을 등 뒤로 숨기고 손가락 하나를 핀 거야. 왕자들은 공주가 어느 손가락을 폈는지 알아맞혀야 하는 거지. 하겠다는 약속이 된 거야.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글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왕자는 전쟁터로 떠나게 되었대. 왕자는 헤어질 때도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으로 새끼손가락을 걸었어. 사람들이 재혼을 하자고 청해왔대. 지금까지는 왕자님이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모든 청혼을 거절해왔는데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공주는 새끼손가락을 걸어줄 남자라면 재혼을 할 생각이었어. 신하들은 그 거지를 내쫓으려고 했지만 공주는 누구한테나 기회를 똑같이 줘야 한다면서 그 거지를 궁으로 불렀어.
남자는 이미 전쟁터에서 돌아오다가 죽었던 거야. 죽은 사람의 영혼은 49일이 지나면 저승으로 떠나야 되잖아. 그날이 바로 왕자가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대. 왕자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이 되어 돌아온 거였지. 결국 공주는 왕자의 시체를 찾았어. 손가락을 거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겠지? 근데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해도 돼?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너도 그 공주처럼 따라 죽을 거야? 야, 미쳤냐? 내가 널 따라줄게. 아, 이제 불 좀 그만 떼 그냥. 아, 구들장에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래? 방이 펄펄 끓잖아, 그냥! 아니, 왜 입술이 꼭 송아지 똥근육처럼 변했기야? 뽀뽀도 못 닦았네. 야, 사람 이렇게 만들어놓고 미안해란 말 한마디도 안 하냐? 나 그건 몰라. 내가 그런 얘기 듣고 싶으면 네 이름 미안해로 바꿔. 그래, 내 이름 미안해 한번 불러봐. 네 이름 명우야. 이름 바꿔서 한번 불러보라니까? 인정할 수 없어. 왜 인정 못해 바꿨다는데? 아유, 그만 싸우고 밥들 처먹어 그냥. 시끄러워서 죽겠네 그냥.
나설렸어. 너 따라주기 싫어서. 같은 속도로 날아오는 골프공과 탁구공의 경우에는 우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수업을 하고 그녀는 범죄자들을 쫓아다니고. 이상공 관할 영인순 12 근무자 옆에 지금 누 가라오케로 종하나 본서에서 빨리 종원하기 바람. 상인병원 탁구공 신청서를 보인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종원할 때까지 길 막고 문 앞에서 기다려라. 이봐요 순경, 이거 위험하다잖아. 우리 끼어들지 말자고. 우리가 신창수를 잡을 절호의 기회예요. 일개그 특진할 기회라고요.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상공만 하여 순설돌. 아, 132형 누가라고 앞에 도착했다. 아직 종원 안 왔다. 저 빨리 본서 종원 말한다. 어, 너 신경! 손들어! 흉기 버리고 빨리 손들어! 흉기를 버리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너 정말 대단해. 어, 나 지금 범인 잡고 있어. 거기 어디야? 내가 도와줄게. 위험해, 오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있는 곳을 어렴풋이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무모한 행동을 일삼는 그녀에게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너희 신발 새끼, 내가 너 종두깨 끼어먹어. 아이씨, 이거 불리하는 짓일 건데 신발 새끼, 얘 적도 없네. 어? 안녕하세요. 어, 엎질 자식아. 담배 끊어, 이 자식아. 알았어. 아유, 씨. 진짜, 씨. 총은 뒀다가 어디다가 쓰는 거야. 야, 가자. 누구야? 어? 탈주범 신창수야. 뭐?
귀찮게 생겼어. 가자고. 빨리 가자니까. 시청시용 유인 지접수. 택배공원지 삼성화 배공장. 타고자 정보 삼성화로 전화. 방 돌리지 말고 전기. 요인 충전지요. 수급승 옆이 상황 계약에 배공장으로 전화하는 순마. 종수탄을 들어보고 1급 상황 발생. 상승만. 상시 여기 수면. 현재 택배공원 앞 사거리 배공장까지 얼마 안 남았다. 이상 공간아, 여기는 신혈줄, 여기는 신혈줄. 일일직 지역 특별공원지 폐공장의 지점일세. 지점일세. 119 정원아, 119 정원아! 특별공원지 폐공장 사후자 옆에 종수도록 현위치 즉각 보고받아. 이상 공간을 종무 사후자 종수 신창수 기계 중에 죽었어야 하는 운명이었나 봅니다. 아니야,
나도 네 옆으로 갈게.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알아서 뭐 하게. 그리고 나 아줌마 아니야. 너네들은 촉법 모르니?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죠. 뛰어내려서. 아줌마 아니랜다. 아, 배고프니까 돈 좀 달라고 그래 그냥. 아, 뭐 돈이야. 쪽팔리게 거지 다니고. 거지 좀. 아줌마. 아니. 누나. 우리 하초 소년들인데요. 이왕 죽는 거 돈 좀 주고 가세요. 죽는 거는 그 안 말릴게요. 뭐? 5만 원만. 너네들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니? 아니면 카드도 되거든요. 어차피 죽으면 안 갚아도 되니까. 너네들 참 대단하다. 진짜 나 열받게 할래? 왜 또? 화났나 봐. 아, 진짜 배고프다. 돈 좀 달까? 야! 너네들 할 말 있으니 일로 와, 세게! 비겁하게 소근대지 말고! 아씨! 아, 이왕 죽는 거 돈 좀 주고 죽어라! 떨어지면 대가리도 빵해지고 내장도 튀어나올 텐데! 만 원도 괜찮다! 아니면 몸을 줘도 좋다! 뭐 죽어서 없어질 거 아끼고 죽으면 뭐하냐? 한번 죽어 죽어라! 야, 이 새끼들! 너 이 새끼들 이리 와! 야야야야야! 열받다 열받았어! 짜식! 너 이리 와! 너 쟤를 날려버려! 빨리 쳐! 빨리 쳐! 쟤들 안 써? 이거 무슨 짜증이야! 어? 오늘 제대로 걸려 싸지지 새끼들! 뭐? 빨리! 이제 뭐 천재! 어? 이 새끼! 빠스 보여 갈까? 빠스! 뭐? 어? 보자! 까만 빠스! 야 아니야! 눈빼기야! 그래서 까만 거야! 번색이네 새끼들아! 정현아 너무 끈적인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걸 갖고 줘? 아니 냄새도 이런 왜 가져? 어디서 내가 버리자 버려? 아까 뭐라 그랬어 뭐? 한 번 죽으라고 너 이 자식들 어? 이 자식들 이 자식들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벌써 3일이나 굶었다고요. 정말이에요. 뭐 먹을래? 뭐가 좋을까? 피자. 피자? 어, 야 누나 봐. 조금 아까까지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 먹어줄 수가 있냐? 아, 그러게. 나도 사나랑 굶었어. 먹고 주는 대신에 때깔이 주세나. 아니 때깔이 주면 뭐해요? 옥상에서 떨어지면 대가리도 박살나고 내장도 터지고 배가 터지면 피자도. 아! 대가리가 뭐냐, 대가리가. 뭐지? 나 세레나를 사 갖고 와. 오해하고 가자 품절 빼고. 야, 니가 갖고 와. 흥도 빼고. 너네는 내가 그냥 죽었다! 내꺼 당겨놔. 여기 피자 한 판 더요? 니들 집에 들어가는 차비로 누나가 주는 거다. 그러니까 집에 꼭 들어가. 누나가 확인할 거야. 알았지? 누나 고맙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맙냐. 누나 살려준 게 우린데. 어? 너 돈 내놔 너. 아니요. 감사합니다. 니들 꼭 집에 들어가. 알았지? 누나도 죽지 마세요. 내 아버지.
여기로 나가는 문 맞죠?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내가 없을 때 바람이 불면 그게 나인 줄 알아? 난 죽으면 바람이 될 거야. 어젯밤 그런 말이야, 집안아. 네. 저 그리고 여행사, 저 민영 사가 쓰던 이 책 사가 쓰도록 하고 대리사부름 저기야. 아니요, 아니요. 이봐, 김영사가 됐나?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그런 아침. 김영사. 저요? 아니, 김용우 형사 말이야. 형사가 누구예요? 저기 있네요, 저. 어이, 김용우 형사. 이 친구하고 파트너 하라고, 응? 자, 그럼 수고해. 충성. 잘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없어 그래 비겁하게 너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려 하는 내 자신이 너무도 싫어 하지만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하지만 그때 너무도 늦어버렸어 모든 게 변해버렸어 나는 너무도 좋아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어 있어 그게 그리고 주로 주로 한 말로 몰랐던 걸 이제야 나만 난 깨달았던 거야 이 모든 게 너에게 변명으로 들리겠지 하지만 내 사랑은 오직 하나 너였다는 거 줄을 끊는 별똥별이 되어 다음 생에 그 사랑이 분명히 이루어지길 바래 내 친구는 아직 그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를 위해 내 친구는 떠난대요 이런 게 사랑이라 생각하면 숨 막혀요 그래서 이 내 친구는 아직 못 남아요 PK 내 친구는 아직 그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를 위해 내 친구는 떠난대요 이런 게 사랑이라 생각하면 숨 막혀요 그래서 이 내 친구는 아직 못 남아요 알았어. 근데 그 자식 나타나면 다시 연락해. 너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 끼지 않게 해라. 신창수는 내가 잡아야 돼. 그래 걱정 마. 신창수요? 아, 나 내가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서에서 보자.
화살 달릴게요. 가줄 테니까 밟아. 고장아! 얘들아. 아. 얘들아. 자꾸 아무 생각이나 해봐. 어? 살려고 노력을 하라고.
거세요. 예? 자꾸 말을 하면 눈물이 나니까 그랬지. 현사 그때 생각나지? 현사 로봇캅 같았다고. 로봇캅이 총알 한 방에 쓰러지면 안 되지. 씨발, 나 여행사한테 고백할 게 있다고. 여행사! 여행사, 살려 돌아가봐. 여행사, 아, 진짜 살려 돌아가봐. 여행사한테 할 말이 많단 말이야. 어? 여행사한테 고백할 것도 있어.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자꾸 말을 시키려잖아요. 여행사! 밤샜는데 퇴근해야지. 네. 달아났어. 잘 뛰지도 못하면서. 안 잡힐 수 있었는데. 해가 한쪽밖에 없었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죽은 척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아파할 거란 생각 안 해봤어?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이런 모습이 어때서 그래. 나는 아무래도 좋아. 난 더 이상 명우가 아니야. 영호 죽었어. 인정해야 돼. 나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니야. 영호야 이렇게 살아있잖아. 영호 죽었어!
씨가 돌아왔습니다. 깨어났네요. 수술도 잘 됐고요. 회복이 빨라요. 좀 더 자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요?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영우야.
내 소원을 들어줬나봐. 널 볼 수 있어. 널 만나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안 돼, 명호야! 명호야, 가지 마! 가지 마, 명호야! 너가 간다면 나도 갈 거야! 가지 마! 아니야. 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 내가 안 됐어. 안 돼. 안 돼. 나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 우린 또 만날 수 있어. 느낄 수 있지. 이 다음에 다시 만날 때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재밌고 행복했던 얘기 많이 해줘. 그리고 언젠가 내 속삭임이 느껴지는 바람을 만날 때 넌 누군가 나와 비슷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제 나 가슴에 네 사랑 가득 부르지 않아도 돼. 내 이름 명호야. 나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게. 생각할게. 나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찾아와. 바람이라도 좋아. 바람이라도 좋아. 찾았어요? 이거
방금 분실물 센터에 들어온 건데 여경장 이름이 있어서. 내 생명의 은행 경진하게 난 네 거야. 경진아, 요즘 어때? 요즘은 아파하지 않지? 나 항상 네 곁에 있어. 내가 언젠가 말했지. 내 속삭임이 느껴지는 바람을 만날 때 누군가 나와 비슷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날 거라고. 느껴져? 나 네 곁에 있어. 너 그 사람 만날 거야.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여자친구는요, 나 때문에 많이 아파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녀의 이름은 경진입니다. 여경진. 그녀의 이름을 말하면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죠. 그녀에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